지난 5월 목포 앞바다에서는 3천여 명의 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선과 어민들의 안녕을 비는 풍어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풍어제는 무녀 송순단의 주제로 펼쳐졌는데요.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초가 망석을 시작으로 해안지방의 오랜 풍습이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뱃길은 늘 위험을 감수하는 일. 스스로를 다독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왕님께 예뻤고 내려온 젤리입니다. 바다의 영왕, 뭐 산의 산신령, 요리치리하고 꼭 보상 지는 것이 그것이 큰 보상입니다. 바다에서는 영왕제를 꼭 지니세요. 그런 거라서 이제 하늘에 이제 집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이제 할 수 없는 게 화되지 않거든. 그래도 하고 나가 이제 해년마다 하니까 좀 기분은 좋잖아. 무언가를 향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엎드려 빌고픈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구판을 만들어냅니다. 용왕신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위한 제물인 셈입니다.